주토피아 카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두혜지 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두혜지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허허 영상이 주토피아 카페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허허가 비공개 구역으로 갔다고 한 이유는 지금 보이시는 지도 때문이었습니다. 푸바오 자리가 허허 자리였고 푸바오 옆에 허허가 있다고 했으니 옆에 허허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판다가 있어서 실외 방사장에 허허가 없다고 판단했고 청두시에서 선수핀 기지까지가 88km 정도이고 두장현 기지도 40km 정도라서 비공개 구역이라고 결론을 내린 게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푸바오 중국 판다 기지 소식을 67회차 정도 올리게 되면서 잘못 전달된 소식이 5-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불신을 넘어 푸바오로 감성팔이에서 돈을 빠르려는 사람으로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아닌데 그렇게 보신다면 그렇게 보이게 한 것도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올린 이유는 제가 오해받고 욕먹는 건 딱히 상관이 없는데 푸바오를 좋아하시는 많은 푸더기 분들께 제가 영상을 올린 의도와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스트레스나 화를 나게 하는 게 안타까워서입니다. 제 예전 영상들 중에는 경박스럽고 추잡한 영상도 많고 다분히 조회수를 빨아내려는 의도 짙은 영상도 있음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다만 그게 제 전부는 아닙니다. 또한 푸바오를 향한 제 마음은 진심이었고 푸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소식을 알려드리고 선수핑에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에 보실 영상은 2024년 5월 28일 청두 출국 직전에 제가 고프로로 찍은 영상인데요. 그때 당시 제 심경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참으로 먹먹한 마음으로 청두 국제공항으로 떠납니다. 새벽에 영상을 두 개 만들었는데 뭐 푸바오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만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새드무비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요. 부인대로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밝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데 그냥 상황을 해석해보면 표정도 안 밝고 건강해 보이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음악하고 함께 내보내다 보니까 약간 너무 감성팔이를 한다라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감성팔이하고 완전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청도 잘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비록 주토피아 푸더기님들보다 푸바오를 좋아하게 된 기간이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푸바오를 좋아하는 기간 순대로 애정이 비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유튜브에서 아무리 경박하고 유치한 영상을 올리고 아무리 조회수 빨려고 어그로를 끈 게 있다고 하더라도 제 삶의 모든 게 전부 다 어그로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푸바오 같은 가여운 동물을 두고 조회수 장사를 할 만큼 전 그렇게 악의는 아닙니다. 부디 푸바오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 영상이 분노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토피아 여러분,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